울산 릴 AS 대표 이성기 씨. 예, 지금 예, 깔치할 때 많이 쓰죠. 물결채비로 씨알 좋은 고동을 걸었습니다. 물결채비입니다. 보겠습니다. 호호. 야, 진짜 시장에서 파는 씨알 좋은 예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이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야, 진짜 예 어시장 예 마트 수산물 코너에 가서 팔아도 될 정도의 아주 씨알 좋은 고등어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태창호 선장님께서 비리를 재고 있습니다. 81. 포항 영일만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태창호를 타고 20, 30분 거리 바다로 나갑니다. 대상어는 고등어입니다. 국민 생선, 국민 낚시 대상으로 불리는 고등어. 이 고등어가 몸집을 확 불려서요 포항 근해로 물이 지어 들어와 있습니다. 메탈에도 반응을 잘하고요. 카드 채비에는 더더욱 입질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답니다. 마리수도 마리수인데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씨알. 구이용으로도 손색없는 시장 고등어가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0분 정도 달려왔고요. 자, 닷을 내린 상태에서 집어등을 밝히고 이 고등어를 낚싯배 주변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제가 주로 이제 야간 고등어 할 때 많이 쓰던 방법인데, 예. 고등어가 이제 피딩이 걸려가지고, 예. 수면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때로 돌아다닐 지게. 예. 그리고 위에 있으면서 상층에 있으면서 다른 건 잘 안 먹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공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쓰는 이제 칼치 채비 있잖아요, 이거. 예. 칼치. 예. 칼치 채비. 지금 지그헤드 몇 그램짜리예요? 지그헤드는 예. 지금 5g짜리. 예, 5g 정도 되는 칼치용. 물결채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래블 훅이 하나 달려 있고요. 지금 PC 타입 웜이 한 4인치 정도 되는 3인치짜리입니다. 아, 3인치 정도 되는 PC 타입 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층에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도 입질이 까다로운 고등어를 노릴 때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효과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5g 물결채비입니다. 트래블훅이 하나 달려 있고요. 3인치 레드컬러 PC 타입 웜인데요. 아, 지금 고등어 때가 달려왔는데. 자, 우리 바로 옆에서 또 낚시를 하시던 분은 고등어를 걸었습니다. 자, 오늘 태창호를 탄 출조객 대부분이 예, 카드 채비로 지금 고등어를 낚고 있고요. 우리 울산 릴 AS 이승기 대표. 이승기 대표는 지금 메탈 지그 그리고 물결 채비로 고등어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 릴 AS 대표 이승기 씨. 예, 지금 예, 깔치할 때 많이 쓰죠. 물결 채비로 씨알 좋은 고등어를 걸었습니다. 고등어가 상층까지 떠올라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입질이 약한 상황. 이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채비가 바로 물결 채비입니다. 보겠습니다. 호호. 야, 진짜 시장에서 파는 씨알 좋은 예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고등어 자태 한번 보십시오. 야, 사이즈 있네. 예. 자, 누가 고등어를 잡으라고 했습니까? 포항 여름 이 고등어 예 어느 낚시 대상어보다도 이 손맛 그리고 입맛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예 대상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어는 예, 5g 물결채비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고등어를 노리고 있는데요. 고등어
친구 예, 정경이가 올라왔습니다. 여름 포항 영일만 야간 고등어 배낚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손님 고기가 정경인데요. 자, 어떤 날은 이 고등어보다 정경 씨알이 훨씬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와! 아이고야, 꼬랑지기 올라다가 지금 지나가다 걸렸나? 놔주겠습니다. 가라! 자, 얼마나 큰 고등어가 올라올까요? 보겠습니다.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거의 바닥층에서 입질 받으신 거죠? 예, 예. 지금 이곳 수심이 뭐 25, 6, 7m 정도 됩니다. 옆으로 차고 나가는 모양새가 오등어, 예, 오등어 같습니다. 이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야, 진짜, 예, 어시장, 예, 마트 수산물 코너에 가서 팔아도 될 정도의 아주 씨알 좋은 고등어 올라왔습니다. 우와, 지금, 예, 고등어를 낚고 있는데요. 손님 고기로, 이야, 광어가 올라왔습니다. 광어 얼핏 봐도, 예, 와, 예, 와. 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 완전 자연산, 완전 자연산. 우리, 예, 태창호 선장님께서 손님 고기로 한 마리씩 광어가 올라온다고 했는데요. 자, 오늘도 광어가, 그것도 대광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를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예, 오늘 우와. 아드님과 함께 출조를 하셨는데요. 앞서 아드님은 아주 씨알 좋은 고등어를 낚으셨고요. 야, 우리 아버님은 고등어보다 훨씬 더 큰 예, 광어를 그렇습니다. 야, 싱크 대용으로선 메탈 지그를 물었네요. 와. 보니까요. 실버 컬러 메탈 지그를 공격을 했습니다. 자, 우리 태창호 선장님께서 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이고야.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파라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큰 광어 낚아보신 적 혹시 처음이십니까? 아, 실례지만 낚시 경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경력은 한 30년. 와, 30년만 최대로 예. 광어로 장식을 했네요. 예. 야, 축하드리고요. 기량 한번 재볼게요. 예. 예. 자, 우리 태창호 선장님께서 길이를 재고 있습니다. 80, 81, 81.